안녕하세요, 고도현 프로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 방향성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드라이버 방향성이 좋기 위해서는 스윙의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. 스윙을 할 때 시작은 테이크백이죠. 테이크백에서 저희가 안쪽이나 바깥쪽 아니면 손목을 돌려버리는 듯한 동작이 나와버리면 방향이 굉장히 일관성도 없고 컨택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테이크백을 저희가 일자로 잘 뽑아주면 내가 백스윙을 하고 공을 칠 때 시작점에서 저희가 바로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헤드를 두고 하면 내가 똑바로 잘 나왔는지 아니면 안으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립을 거꾸로 잡고 이 그립 끝부분이 내 공 라인을 쭉 일자로 잘 따라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럼 이 그립 끝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을 확실히 저희가 눈으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립 끝으로 하는 게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테이크백 연습을 할 때는 채를 거꾸로 잡고 공 라인에 일자로 가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몸을 회전하면서 코킹이 같이 들어가고 임팩트를 주게 되면 이 백스윙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컨택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스틱을 하나 준비하시고요. 공 뒷 라인에 이렇게 스틱을 하나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립 끝을 이 스틱 라인에 맞춰주시고 똑바로 쭉 뽑아주시는 거예요. 일자로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회전하면서 코킹, 임팩트, 회전하면서 코킹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백스윙을 좀 더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좋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내가 임팩트를 내려올 때 손의 방향입니다. 자, 손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꺾일 수도 있고 뒤로도 꺾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뒤쪽 방향으로 꺾여야 클럽이 좀 더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공 쪽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한 뒤에 손목이 앞으로 풀리지 말고 뒤로 꺾인 상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. 이걸 저희가 레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. 레깅은 저희가 이제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손목이 좀 이제 뒤로 꺾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레깅과 테이크백 이 두 가지가 잘 뽑히면 저희가 임팩트까지 문제 없이 쭉 한 번에 매끄럽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향성이 좋아지기 위한 세 번째 동작은 팔로스로우랑 릴리스 구간인데요. 여기서 이 스틱을 이제는 왼쪽에 놓고 저희가 공을 쳤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치고 나서 쭉 갈 때 여기서 발을 안으로 돌려버리거나 너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써지거나 몸이 앞으로 딸려 나가는 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는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적절한 손목의 릴리스 그 다음에 몸의 회전이 일어나면서 방향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이크백 그리고 올라가서 전환이 될 때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 레깅 풀리지 않게 잘 내려오시고 치고 난 다음 팔로스로우가 빨간색 라인으로 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. 빨간색보다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장담할 수 없게 돼요. 그래서 항상 1번 테이크백, 2번 레깅, 3번 팔로스로우 이렇게 세 가지만 지키시면 좀 더 방향성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